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자연이 정확하게 너를 갖다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네 잘못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때부터는 이 상대는 지금 역할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유튜브에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잘 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이 좀 걸려 있어요. 왜? 네가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네 앞에 있는 모든 미션들을 우리가 처리를 못해요. 그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네가 지금 공황장애가 걸린 거예요. 장애가 왔거든. 상대가 나한테 물어오는데 그걸 갖다 내가 처리를 못했어요. 만약 상담을 한 사람 같으면 물어오는데 내가 처리 못해. 그럼 내가 어려워지죠. 나한테 지금 장애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라. 그리고 나한테 온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받자고 지금 왔는데 내가 그걸 갖다 처리 못해주면요. 그냥 재밌게 지내고 놀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그 시간만큼 나한테 시간 낭비를 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네가 바르게 이끌지 못하겠잖아요. 너는 맞다고 그걸 갖다 열심히 상담을 하고 저 사람을 이끌어준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밖에 가서 어려워진 만큼 정확하게 나한테 그 10배수는 정확하게 내 아픔을 느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울증을 치료한 사람이 공황장애를 치료했던 사람들이 의사도 마찬가지거든. 그렇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공황장애가 와 있고 나중에 내가 우울증이 와 있는 거야. 왜? 너는 맞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지만 그게 상대한테 뭐냐면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상대한테 큰 도움이 안 됐다. 그럼 틀리게 지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틀리게 운영한 그 값어치만큼 정확하게 10배로 니한테 아픔이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을 치료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아픔이 와가지고 나중에 내가 우울증 걸렸네. 네가 한게 정확하게 바르게 한게 아니다. 너는 바르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바른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저 사람을 시간 낭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네가 스스로 겪으면서 다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하든 내가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든 간에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이래 이래가지고 아프고요. 내가 이래 이래서 어렵고 내가 이래서 우울증이 걸려있고 공황장애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거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산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네가 답이라고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답이 아니었을 때는요. 저 사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라. 그럼 난저 사람이 시간도 빼앗기고 저 사람을 갖다가 도움을 못 줬으니까 네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끈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네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연이 정확하게 알아채주기 위해서 그거의 10배는 정확하게 아프게끔 만들어라. 그럼 저 사람들이 우울증 있는 것보다도 나는 더 강도가 센. 왜? 네 공부로 넘어왔다. 앞전에는 나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이 70% 공부가 있었어요. 왜? 내가 30% 공황장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 내가 자꾸 들었는데 해결을 지금 못 해주니까 나중에 지금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내한테로 넘어왔는 거래. 내한테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70%를 넘어버렸네. 내가 상담했던 사람이, 내가 그런 강의를 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내 공부로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원리를 못 깨치게 되면 내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연의 법칙대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네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내 이해대가 소화된다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알게끔 되는 거죠. 알면은 저 사람 책임이 아니고 또내 책임도 아니고 무슨 책임을 내가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저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정확하게 내 이해해서 내가 바르게 분별을 못하니까 뭔가가 자꾸 말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알면요, 뭔가 달라지는 거라. 아까 내가 3대 체력 법칙에서 처음엔 내가 30%로서 내가 70%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70%를 선을 넣어보니까 상대한테 어떻게 공부가 넘어가 버렸네? 이런 자연의 법칙을 네가 알고 깨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한다 그러면 상대를 딱 봤을 때 정확하게 내가 분별해가지고 바르게 소화처리돼 버리죠. 바르게 소화처리되면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탓하고 불평불만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물리가 안 터졌으니까 딱 봤을 때왜 그러노? 그러면 되나? 근데 저 사람은 어디냐면 정확하게 지금 질량이 벽에 있거든. 그죠? 이게 지금 공감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공감을 하면
애가 응답을 해도 뭐예 한마디를 하네 뭐 어떻게 뭐 장황하게 뭐 설득력 있는 그런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뭐뭐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 안에 에너지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진정이 일어날 거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공감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자연의 법칙 이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가 자연의 법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이게 거죠. 그렇죠. 아이 프로그램 전에 나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아이 그뭐 유튜브에 보면 아이를 치료하는 거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항상 아이를 치료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오은영 금쪽 박사 같은 내세계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아이 치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딱 보면요, 원리를 알면은 정확하게 내 분별해서 내가 누구 편도 안들수 있는 거거든. 공감이 아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지금 조금 뭔가 마음이 아파요, 뭔가 좀 정서 장애를 일으켜, 누가 보기에도 좀 불편하도록 좀돼 있어요. 근데 30% 정도일 때는요, 누가 어렵냐면 걔가 어려운 거라. 부모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껴요. 왜? 내가 지금 아픈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그때 30% 애가 조금 뭔가 좀 장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힘들 때는 지가 힘들잖아요. 그럼 지가 힘들면 부모가 봤을 때는 나도 30%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내 잘못도 30% 있으니까. 그러면 30%로 내가 아픔을 느낄 때는요, 부모가 그렇게 아프지를 않아요. 그럼 그때는 누구가 보냐면 저 아이가 지가 30% 지가 깝깝하고 힘드니까, 아니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귈 때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30% 아프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 공부가 몇 프로예요? 70%가 있는 거야. 어떤 A 공부가 70% 있고 부모 공부가 30%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되고 얘가 어떻게 누가 치료를 안 해주고 계속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저 모가나게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부모한테 오만집을 어떻게 꼬라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이죠,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아픈 게 깝깝한 게 지금 몇 프로 넘었었어요? 70% 선을 넘었었기 때문에 이 선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바톤이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넘어온 거라. 그러면 이때는 누가 깝깝하냐면 애는 몰라요. 이제 70% 선을 넘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뭐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 막뭐 집을 던지고 뭐 깨고 막 욕도 함부로 하고 쪼매난 것들이 부모한테 달라들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거든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는 뭐냐면은 될 대로 되라는 거거든요. 될 대로 되라는 것은 뭐냐면 70%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치료를 못 해준다고 지금 말해 주거든요. 왜? 70% 선을 넘은 것은요, 누구도 치료를 못 해요. 그럼 뭘 해요? 그냥 보호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자를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지. 왜? 신랑이 병이니까, 신랑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하 없는 메이가 오더라도 저건 절대 못 고쳐. 심의가 오면 고치죠. 근데 인류에는 지금 심의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명의는 나와 있어도 심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심의가 누구를 심의냐면 법의 힘을 가진 사람, 법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심의예요. 그러면 심의를 만났을 때는 분명히 얘는 치료가 되죠. 왜? 관리 대상이 아니거든. 법으로 너를 충분히 어떻게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의사 지식을 갖추고, 그죠? 이런 명의의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법의 힘은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치료는 못하고 지금 관리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누가 지금 힘드냐면은 70%가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그럼 부모 마음 찢어진다는 건 이때부터는 이제 공부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정확하게 자연 원리를 보면 처음에는 얘 꼬맹이 공부했는데 나중에 70% 선을 넘어가니까 이제 부모한테 공부가 넘어온 거죠. 아니면 할머니한테 넘어올 수도 있어요. 얘를 지금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지금 제일 공부고, 그 다음 두 번째 집착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착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사람들 공부가 순서대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중이라. 그래서 꼭 엄마만 공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꼭 아빠만 공부 있는 거는 아니야. 할머니 공부도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할머니가 엄청나게 내 손자한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니면 할머니를 지금 공부시키는 거라. 근데 이 전문가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왜? 전문가들은 일반 명의 지식, 일반 의학 지식만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풀 수가 없는 거지.